계속 병원 다녀서 주사 먹고. 처음에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야간은 아파트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7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야간은 시간에 촉박하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? 야간은 7시까지 배송을 못하면 네. 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. 사실인가요? 너무 부끄럽네요. 저는 HR에서 야간 퀵플렉스도 하고 있는 나영남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원장님.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 32이요.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퀵 넘어온 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5-6개월 정도. 넘어오셨다고 하시면 코칭하다가. 아, 코칭. 네. 코칭하다 왜 넘어오셨나요?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한번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서. 저는 물량 많이 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코칭 때는 이제 점점 이게 줄다 보니까 별로더라고요. 근데 코칭도 오래 하다 보면은 네. 약간 뭐 진급 같은 것도 있고. 그쵸, 레벨업을 하죠. 네, 약간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요? 근데 수입으로 봐서는 킥플렉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게 제일 크죠. 혹시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대략적으로. 그러니까 버셨던 걸로 코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랑 지금 킥플렉스 수입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, 두 배 넘은 것 같아요. 두 배에서 2.5배?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? 이거 말해야 돼요? 네, 말해주시죠. 한 지금은 700에서 8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. 그 코친 할 때도 네. 야간을 하셨나요? 네, 야간만 계속 했어요. 왜 야간만 하신 거예요? 처음 코친 들어갈 때도 야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 밤이 더 편해서 야간으로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됐어요. 아, 밤낮 바뀌는 게 막 힘들지 않나요? 그 전에 일했던 것도 주야간 계속 돌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야간이 더 편했어요. 지금 수입은 만족하시나요? 너무 만족스럽죠. 아무래도 이 일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도 일을 억지로 나와야 되나요? 저희는 다 어디 몸 아프다고 하면 빼줘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 입출가 9시 정도 되잖아요. 네. 한 8시 반에 내가 갑자기 아파.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그 만약에 있다면? 그럼 빼주지 않을까요?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빼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막 억지로 일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? 네, 그렇죠. 확실한가요? 이거 영상 찍는다고 좋게 말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? 확실합니다. 저희는 다 빼줍니다. 백업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서포터 분들이 좀 많아서 빼주는 것 같아요. 저도 킥으로 넘어와서 한 달 만에 다리 다쳐가지고 쉬고 왔는데 다 빼줬어요. 며칠 쉬셨나요, 그때? 한 1, 2주 정도 쉬었어요. 뭐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1, 2주 쉬어야 되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쵸.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, 그죠? 네. 지금은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계세요? 4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너무 좋죠. 뭐야? 지금 첫 배송부터 약간 그랬네요. 역시 기본적으로 걸음이 엄청 빠르시네요. 저는 좀 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뛰어요. 그러면은 막 무릎이나 이런 데 안 아프신가요? 발목이나? 지금은 안 아파요. 예전에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. 처음에 할 때는? 네.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계속 병원 다녀서 주사 먹고. 처음에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. 여기가 다 아파트라서. 개꿀 아닌가요? 야간은 아파트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아파트가 더 오래 걸려요. 저의 느낌상. 아니 그냥 빨리 뛰는 수준이 아니고 전력질주를 하시네요? 아니에요. 이거 전력질주 아니에요. 집원 배송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더 뛰어서요. 앞이에요.
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뛰는 거랑 빨리 걷는 거랑 네. 크게 차이가 없다. 뛰면은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뛰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어때요? 저는 뛰면 사는 스타일이라서 성격이 좀 급하신가요? 네. 물건 쌓여있는 걸 못 봐요 저는. 웬만하면 다 빼고 가야 돼요. 이게 7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야간은 시간에 촉박하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? 촉박하죠. 근데 열심히 합니다. 야간은 7시까지 배송을 못하면 네. 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. 사실인가요? 아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. 7시까지 못하면 뭐 페널티를 못해 결국엔 잘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. 그래요? 아니 생판 처음 들어봐요. 어디야? 와 저는 지금까지 저도 나름 꽤 많은 기사님들을 촬영했거든요. 많이 만나뵙고 네. 아파트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. 입구를 못 찾고 계신 건가요? 네. 어디지?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. 다 어디 됐어요? 그럴 수도 있죠. 안 힘드세요? 괜찮아요? 덥네요 이제. 저도 이제 더워지는데 오늘 날씨 되게 쌀쌀한데 열이 막 나는데요? 전 진짜 모르면 다 그냥 뛰어서 다 확인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. 만약에 아는 지인이, 친한 지인이, 친구나 동생이 한다고 한다? 저는 일단은 처음 말릴 것 같아요. 어중간한 각오로 할 거면 오지 말라 할 것 같아요. 힘드니까? 네. 진짜 힘들거든요, 이게. 웬만한 각오로는 하지 말라고 네. 하신다고 했는데 얼만큼 힘든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. 진짜 처음 시작하면 엄청 힘들거든요. 이제 신규분들도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제 것도 많지만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. 처음 하시면 그럼 이 택배를 처음 하신 게 좀 후친일 거 아니에요? 네. 그 처음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? 아 괜히 했다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? 아니 저는 오기로 했어요. 어떤 것 때문에 오기가 생기셨어요? 저는 한 번 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.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할 때는 저도 너무 못 해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하면서 하니까 이제 늘더라고요 실력이. 처음에는 진짜 쉐어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제 물량을 못 채우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.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저는 그냥 계속 그냥 했어요. 몰라도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하면서 제 거 딱 코스 짜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적응이 되던가요? 네.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안 되는 건 없습니다. 시원한데도 지금 땀이 더워요. 올 아파트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별로예요? 네.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집원 좋아해요. 왜요? 야간에는 집원이 잘 빠져요. 집원은 뛰는 맛이라도 있는데 아파트는.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시잖아요. 그쵸? 저는 집원이 더 좋습니다. 빨리 많이 할 수 있으니까? 네. 그럼 올 집원이 더 좋으세요? 네. 차라리 올 집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특이하신데요?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. 엘리베이터가요? 엘리베이터도 그리고 여기 아파트 도는데요. 야간에 하시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저는 일할 때 웬만한 잘 안 먹어요. 일하시기 전에 드시고 오시나요? 네. 집에 가서 또 드시고 주무시나요? 네, 아침을 많이 먹어요. 그리고 바로 취침? 네. 그리고 일어나서 또 일 나오기 전에 먹고? 네, 먹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먹거나 그래요. 그렇게 두 끼 드시는 거예요, 하루에? 그쵸. 일하시면서는 왜 안 드세요? 저는 일할 때 뭐 먹으면 배 아프더라고요. 화장실 가게 돼서 일부러 안 먹어요. 하긴 이렇게 뛰시는데 배가 안 아프면 이상하죠.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 다 돼요. 아니 근데 이렇게 뛰시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뛸 수가 없잖아요.
좋으시면 뛰죠. 아, 그때도 뛰긴 네. 뛴다. 비 올 때도 다리 힘 빡 주고 뛰어요. 아, 그래도 좀 그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걱정돼서. 근데 저는 재밌어서 일부러 더 뛰는 것도 있어요. 뛰는 게 재밌다? 네. 택배계 이봉주? 힙플렉스 하시면서 워낙 지금 슬림하시긴 하지만 살 안 빠지셨나요? 저 엄청 많이 빠졌어요. 저 일하면서 거의 2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원래 90kg 나왔었거든요. 지금 69에서 8 이렇게 나가니까. 골병 들어서 빠진 느낌이에요? 아니면 건강해진 느낌인가요? 그래, 살찔 때보다는 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. 아, 진짜로? 네. 혼자 사시나요? 아니요,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. 어, 그렇다면 여자친구분께 영상 편지 하시죠. 인정아, 많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. 사랑한다. 입맛은 왜 다신 거예요? 이렇게? 지금 입이 상당히 텁텁해요. 여자친구 생각하니까? 지금 여기 계기판에 네. 126kg밖에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. 이거 오늘 일 끝날 때까지 충분해요? 충분합니다. 하루에 60kg에서 70kg 정도 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더 빨리, 저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지 않나요? 아니요, 저는 별로 안 다는 것 같더라고요. 집에 충전하는 데 있으세요? 아니요, 저는 따로 이제 집 근처에다 주차해놓고. 충전하려면 네. 몇 분 이상 대놓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전방에 연소등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저는 그래도 차에 그냥 계속 있어요. 충전할 때는 기다리고 있어요. 좀 불편하다, 그죠? 그렇죠. 집밥 있으면 좋은데. 아마 그 이 영상 댓글에요. 네. 안전벨트 해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매야죠. 매야 되는데 매번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매고 일합니까? 아무래도 네.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사고가 나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? 처음 시작했을 때 구친 때 사고 나고 한 번도 없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이든 야간에서 이 배송 일을 하신 분들이 다 너무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들 몸 다치시지 마시고 언젠가 좀 잘 풀리는 날이 있을 거니까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HR 더 파이팅 하십시오. 다 부자 되십시오. 파이팅!